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는 주말 농장에 나와봤습니다. 우리가 전원생활을 바로 시작하시지 마시고 이런 주말 농장 분양하는 거 있죠. 뭐 5평, 10평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직접 농사를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. 체험을 해보고 이 전원생활이라는 게 호불호가 심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농사 짓고 이 정원 가꾸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지만은 또 이걸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첫 걸음, 주말 농장 여기 뭐 5평, 10평 이렇게 해서 농사를 한 1년 동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농사에 대한 그 기술, 스킬도 생기고 농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또 여러 사람들한테 배워서 어느 정도 농사 하나 정원 관리에 대한 기본기가 닦이게 됩니다. 여기 주말 농장은 도시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런 가까운 쪽에 있어야 주말에 자주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됩니다. 저희 친구도 지금 시골 출신인데 그 와이프가 도시 출신이라 가지고 농사 주말 농사 좀 짓자 해가지고 이걸 분양받아서 지금 우리 친구도 와서 주말마다 이 중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주말 농장 분양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평에 10만 원인데 15,000원 조금 안 되겠죠. 그 정도 분양 가격이고 1년 동안 정해진 뭐 5평이든 10평이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분양 가격은 평당 뭐싼 데는 5,000원 하는 데도 있고 비싼 데는 2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지원 조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. 주말 농장 분양 사는 시기는 3월 초에서 보통 4월 초까지 하는데 지금은 뭐 4월 말다돼 가니까 분양은 많이 되고 지금 이렇게 비닐 멀칭이 다 돼서 농사를 지금 이제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문전 옥답이라고, 집하고 가까워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멀면은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죠. 그래서 최대한 제 생각에는 10분 이내면 좋고, 20분 안쪽, 그런 도시 가까이에 있는 주말 농장 분양하시는 거를 한번 알아보고,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분양 정보가 많이 떠 있습니다. 주말 농장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, 이 흙이 기름지고 좋아야 됩니다. 물론 뭐 흙이 비옥하지 않다면은 퇴비를 이처럼 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짐이 또 좋아야 되거든요. 물이 너무 안 빠지는 진흙탕 같은 경우에는 섭회를 입습니다. 그래서 뿌리가 썩고 장마철에 이제 비 많이 오게 되면. 그래서 이렇게 이랑하고 고를 만들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야 되고 이왕이면은 비옥하고 물 빠짐 좋은 그런 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여기 주말 농장은 이렇게 수도꼭지를 밭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물을 이렇게 받아놨습니다. 물 받아놓고 이거를 물조리개 있죠. 여기에다가 떠가지고 직접 농장에 뿌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농사는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하거든요. 가뭄 때 이게 땅이 바짝 마르게 되면은 주말 농장에 농수 공급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.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관수 시설이 돼 있는 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은 일조량이 많아야 됩니다.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여기처럼 보시면은 이런 야트막한 야산에 평지 쪽 이런 쪽이 좋고 산 아래 그늘이 많이 지고 일조량이 부족한 곳은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됩니다. 분양 단가가 조금 높은 곳은 여기 밭주인이 직접 퇴비 뿌리고 관리기로 이렇게 일환까지 다 만들어주고 멀칭도 해준답니다. 그래서 그런 분양 조건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멀칭 비닐 이거 제거하는 또 보증금을 받네요. 왜냐하면 12월까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비닐 제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. 추수가 끝나면은 이 멀칭 비닐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되죠.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내가 만일에 여기
한 고랑 두 고랑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관리를 안 하면 잡초가 우리 고랑으로 이랑으로 번져오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남의 잡초까지 다 빼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. 주차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편하거든요. 차댈 때도 제대로 웃고 일하면은 주말 농장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한번 임장을 오셔서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. 여기 주말 농장은 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. 농사 짓고 장화 같은 데 흙 묻고 손 씻고 하라고 이렇게 야외 수도가를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는 시설이 좀 많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주말 농사하기 상당히 편리하겠네요. 여름에 떼약 뼈다리에서 농사를 지으면 상당히 덥거든요. 그래서 이런 쉼터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휴식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쉬엄쉬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화장실도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죠.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용변을 볼 수 있게 이런 시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여기 농장은 농기구를 무료로 임대를 해 준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통도 있네요. 여기 삽, 호미 이런 거 무상으로 임대료에 다 포함돼서 제공을 해 준다니까 개인이 따로 준비는 안 해도 됩니다. 주말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기구 외에도 이제 개인에게 이제 장화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개인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 농사를 지어서 내가 비싼 채소를 내 손으로 직접 지어 먹고 돈을 좀 아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잘못된 생각이고, 친환경 농약 안 친 채소를 내 손으로 직접 지어 먹을 수 있다 그런 보람, 그 다음에 자녀들 데리고 와서 그 농사 교육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, 이걸 돈으로 따지면 솔직히 퇴비하고 임대료하고 솔직히 채소 사 먹는 게 훨씬 싸게 치입니다. 경제적으로만 따져보면 이 집은 참 부지런하시네요. 잡초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.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주말 농장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. 오늘 주말 농장 여기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전원생활 하고 싶으면은 값싼 가격, 여기 뭐 돈 10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런 농사 체험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상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